소울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말이 있죠. 탈모 치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이 모낭의 기능이 완전히 퇴화한, 그러니까 거의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태가 되면 모발이식 말고는 솔직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에어 의원 장태호 원장입니다. 저희 뉴에어 클리닉에서 모낭주사 치료를 실시한 경험이 많아지다 보니까 여러분들께도 이 치료로 좋은 효과를 보신 분들의 사례를 많이 소개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대부분이 정수리 쪽에 고민이 있어서 치료를 시작했던 분들이다 라는 사실을 많은 분들께서 캐치하셨을 텐데요. 오늘은 확산성 탈모, 소위 정수리 탈모라고들 많이 얘기하시는 증상이죠. 왜 확산성 탈모가 모낭주사 치료에 반응이 더 좋은 편인지 이것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산성 탈모가 무슨 뜻인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확산, 특정 부위에 모여있지 않고 여기저기에 퍼져있다, 이런 뜻이죠. 바로 연모가 어디에 어떤 비율로 존재하는지에 따라 붙여진 이름입니다. 흔히 남성형 탈모라고 했을 때 떠올리는 M자 탈모 같은 경우에는요, 연모들이 지금 당장 탈모가 진행 중인 부위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M자 부위는 심할 경우 연모화율이 50% 가깝게 올라가는데 그 바로 옆 부위는 완전히 멀쩡한 그런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죠. 반면에 확산성 탈모는 연모가 특정 부위에 국한이 되어 있다기보다는 여기저기 퍼져나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꼭 숱을 쳐나가는 그런 느낌인 거죠. 처음에는 가르마 영역에 비교적 좁게 시작을 해서 좌우로 마구마구 펼쳐져 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M자 탈모와 달리 정수리 부분이 완전히 밀리는 건 아니지만 숱이 많이 줄어드는, 그래서 볼륨감 살지 않고 두피가 비치는 증상으로 여러분들께서 많이 치료를 받게 되십니다. 그렇다면 왜 확산성 탈모를 가진 분들이 주사 치료에 더 반응이 좋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탈모 증상이 발생하는 부위를 보셔야 하는데요. 일반적인 남성형 탈모가 침범하는 M자 부위, 그 부위의 모발들은 선천적으로도 많이 얇을 뿐더러 재생력 역시 떨어지는 편입니다. 반면 후두부 쪽에 가까운 정수리 모발은 굵기도 더 굵고요, 세포의 재생력도 좋다 보니까 같은 치료를 받더라도 반응이 더 좋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영양수액을 두 사람이 맞았는데 한 사람은 원래 굉장히 건강한, 운동도 많이 하고 젊고 그런 사람이었고, 다른 한 분은 이제 연세도 많으신 그런 어르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젊고 건강한 사람이 몸살을 앓았거나 과로를 해서 일시적으로 체력이 떨어진 상태, 그러니까 체력 포텐셜은 이렇게 높은데 현재 체력이 이런 상태라면 병원에서 영양소액 맞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체력이 엄청나게 올라가실 수 있겠죠. 반면에 연세가 많고 그러니까 원래 체력 포텐셜이 떨어지는 분들은 올라갈 수 있는 체력 자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같은 치료를 받으시더라도 반응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확산성 탈모를 갖고 계신 분들은 탈모가 진행을 하더라도 모낭이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는 비교적 적다라는 점 때문입니다. 소울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말이 있죠. 탈모 치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약이 됐든 주사가 됐든 어떤 치료를 하든 일단 모낭세포가 살아있고 정상적인 모주기를 보는 상태여야만 저희가 그것의 기능을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낭의 기능이 완전히 퇴화한, 그러니까 거의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태가 되면 모발이식 말고는 솔직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M자 탈모에 비해서는 확산성 탈모가 약한 상태일지언정 모발을 살려는 둘,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확산성 탈모가 일반적으로 주사치료에 더 반응이 좋을 가능성이 높다고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호였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에어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